일부 은행들의 대출 중단이 금융권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며 은행권에서는 대놓고 대출 중단도 어려워져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조정 등의 추가 계획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들은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에 따른 풍선 효과로 대출 고객 유입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수요가 쏠리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까지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대, 하나은행은 4%대, 국민신한우리은행은 2%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작년 말 시중 은행들의 올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에서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버린 농협은행은 대출문을 아예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당국의 기준을 맞추려면 대출 증가 추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에 이은 연쇄적인 대출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대출 불안 심리가 점점 확산하자 금융당국은 어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자체의 취급 목표치까지 여유가 있다며 농협 같은 조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을 제외한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받으면서 대출문은 함부로 걸어 잠그지 말라는 시그널을 받은 셈이라 올해 남은 기간 관리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어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는데 농협처럼 취급 중단을 하기도 곤란해진 겁니다. 대신 한도를 축소하거나 금리를 올려 상품의 매력도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은행의 마진 등이 포함된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또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 판매 중단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취급을 중단하면 대출 상품의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농협과 신한은 이미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기존보다 대출 가능한 은행들이 적어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추가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